안녕하세요, 바에다입니다. 오늘은 여기 콩분 환희다 유님한테 샀던 요 예쁜 콩분 짝 지어주려고요. 여기 예쁜 녀석들한테 짝 지어주려고 합니다. 크리스보니가 이거 완전 콩분에 있었거든요. 이렇게 작은 콩분에 지금 1년 동안 산 거예요. 얘가 작년 4월 7일 날 여기 조그만 애 식재했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솔직히 그대로 두고 싶은데, 예쁘잖아요. 그대로 두고 싶은데, 옮겨주려고요. 얘는 여기, 어디 넣을까요? 여기 넣으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여기 추비바니. 추비바니 얘도 여기 들어가고, 얘는 또 파이어 드래곤이에요. 파이어 드래곤 금도 여기 넣고, 그리고 얘는 피오나 금이에요. 요렇게 다들 짝 지어주려고 한답니다. 예쁘겠죠? 많이 많이 예쁠 것 같아요. 일단 먼저 얘들 훅을 털게요. 얘는 파이어 드래곤 금이고요. 입장이 되게 예쁘게 생겼답니다. 동글동글. 흙은 아직 얘들 어리니까 흙에 많이 안 털게요. 요렇게 이쁘게 생긴 아이예요. 파이어 드래곤 금이고요. 얘는 털어놓고 또 콩분 크리스보니예요. 크리스보니 완전 굳어서 아유 안 나오려 합니다. 오래되어서 힘 조절 잘못하면 슝 날라가요. 힘조절을 잘못하면 날아가는데 일단은 가쪽으로 살짝 흙을 부드럽게 해놓고 빼면 돼요. 나온다. 1년 동안 진짜 잘 살았답니다. 여기에다가 조그만 데 돼서 다져지면서 진짜 예쁘게 살았어요. 얘가 살짝 금기가 있어서 색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. 여기 보면 입장에 금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아주 예뻐요. 크리스보니도 훅 털고 얘도 추비바니. 얘들은 다 식재해서 집에 데려갈 거예요. 추비바니도 살짝 금기가 있는 애예요. 변이가 있는 애거든요. 변이가 살짝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번 콩분에는 다 변이가 있는 애들 심어주네요. 얘는 다른 농장에서 데려온 애여서 흙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뿌리를 싹 다 깨끗하게 털었어요. 추비바니 털어놓고 또 얘는 피오나 금이에요. 얘는 그 아우 죄송합니다. 얘는 누구냐 대박공주님 실방할 때 제가 구매했는 애예요. 대박공주 실방에서 구매했던 애. 다 털어주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다 금기가 있거나 금인 애들 식재를 하네요. 얘는 보라색이니까 파란색 화분에 넣어줄게요. 파란색 여기 넣을까요? 얼굴이 꽉 맞는데 크게 많이 안 키울 거라서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요. 일단은 깔망을 깔고 완전 콩분이니까 여기 배수구만 살짝 막는 식으로 넣고요. 짠. 좀 많이 안 컸으면 좋겠어요. 살짝 손깍지가 있거든요. 살짝 손깍지가 있는데 다 약을 쳐서 다 죽었나 봐요. 손깍지 흔적만 남아 있네요. 조금 있다가 식재 다 해놓고
약 한번 쳐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넣을까요? 여기다가 넣을까? 이쁘고 얘가 조금 더 넓은 듯 하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다. 똑같은 파란색인데도 고민이 되네요. 똑같은 파란색에도 고민이 됩니다. 콩분에 심어서 집에 데려가고, 집에 있는 애들, 그러면 옛 녀석이 키핑장으로 와야 되겠죠? 집에도 완전히 완벽하게 자리가 꽉 찼거든요. 그래서 집에 있는 애들 몇 녀석 빠지고 얘들이 들어갈 거예요. 이제는 다육이 더 구입을 하면 안 돼요. 예쁜 아이들 있으면 계속 구매는 하고 싶고, 그런데 둘 자리 넣고 큰일이 납니다. 자, 얘는 피오나금. 또 다음으로는 또 빨간 파란색 화분에 여기는 추비바니가 들어갈 거예요. 추비바니. 근데 이거 추비립스랑 추비바니가 뭐가 틀리지? 뭐 어떻게 다른가? 이름을 어떻게 그리 비슷하게 지었을까요? 추비바니, 추비립스. 얘는 쌍두예요. 쌍두. 얘도 변이끼가 있거든요. 변이끼가 있는 애들이 색뜸이 더 이쁜 것 같아요. 얘도 화분 가득 얼굴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추비립스 심어줬고요. 자, 빨간 거 여기에는 크리스보니가 들어갈 거예요. 크리스보니. 완전 콩분해서 1년 동안 예쁘게 잘 있었는데 지금 또 콩분으로 이사가죠. 그래도 많이 커졌어요. 3배는 커진 것 같아요. 원래 있던 집에서 보다. 얘는 지금 얼굴이 화분에 비해서 많이 작죠. 올여름 많이는 안 키우고 요 화분에만 꽉 차도록 겨울 때까지 요 화분에 얼굴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는 더 이상 안 키울 예정이에요.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원래 여기 꽉 채울 예정이에요. 마지막으로 파이어 드래곤. 파이어 드래곤을 여기 넣을게요. 파이어 드래곤. 얘도 얼굴이 아주 예쁘답니다. 동글동글한 게 오동통하니 아주 예쁜 얼굴이에요. 집에 새 식구가 늘어나면 이름 외운다고 또 한참 들여다볼 것 같아. 낭낭거리대 뚜껑 열고 얼굴 익힌다고 한참 제잘제잘 다육이들이랑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. 간혹 저희 집이 현관 위라 했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씩 이상하게 쳐다봐요. 저 아줌마는 뭐하나 하면서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으니까. 얘는 파이어 드래곤. 예쁘게 넣고요. 얘는 크리스보니. 원래 여기서 꽉 채워질까요? 딱 얼굴이 여기 꽉 찼으면 좋겠는데. 파란색에는 얘는 피오나금. 피오나 공주가 생각나네요.
얘는 피오나 금.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비바니. 추비바니에요, 얘는. 추비바니. 짠. 피오나가 공주가 생각나는 피오나금. 그리고 얘는 파이어 드래곤. 파이어 드래곤이고요. 또 얘는 추비바니. 마지막 크리스보니까지 다 마쳤답니다. 아이고. 뭔가가 지저분하네요. 지저분하니까 얘들을 깨끗한 대로, 보기가 안 좋으니까. 그래도 마지막은 예쁘게 봐야겠죠. 예쁘게. 아이고, 카메라를 계속 건드린다. 예쁘게 놓고. 요렇게. 또 옆집 개가 열심히 짖습니다. 자, 어떤가요? 얘가 크리스보니. 얘는 파이어 드래곤. 얘가 피오나금. 추비바니까지 오늘 예쁜 콩분에 분갈이 다 마쳤답니다. 얘들은 집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. 오늘 하루 강아지 소리 계속 들리네.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바다였습니다. 안녕.